네 번째 원리가 바로 무의식은 신체를 보존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역할과 목적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제일 근본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신체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보존 속에는요, 건강도 해당이 됩니다. 신체 보존의 핵심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만약에 병들다 아프다 이러면 신체가 보존된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가 보존된다는 것은 핵심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체를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서로 명확히 같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무의식의 역할과 기능은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무의식의 역할과 기능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두통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제일 하기 좋은 얘기가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는 일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고 또 뭐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것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인식하는 가운데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 스트레스 받는 거 없는데요, 저 신경 쓰는 거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의식 차원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생활을 보거나 가정생활이라든지 뭐 직장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단히 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고 의식적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늘 잔잔하게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 심리적 압박감이나 긴장감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몇 년 또는 10년, 20년 쌓이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없고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신체적 기능으로 넘어가면서 특정 신체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통증으로 연결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NLP의 전제 조건을 할 때 모든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또 무의식은 긍정적 의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전제 조건에서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란 것 또는 행동이란 것, 그것하고 오늘 우리가 기본 논리를 이야기할 때 하는 것하고 서로 통한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의식은 우리 몸을 보존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하에서 움직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한 긍정적 의도로 선의성을 갖고 기능하고 작동하는 이 무의식인데, 만약에 주인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인이 내가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는 스트레스에서부터 관심을 돌려주기 위해서 신체 특정 부위를 고통을 주거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돌리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과할 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이나 또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 상황에 너무 오래 노출될 때 그것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미쳐버리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버리겠다, 심지어는 와뭐 죽겠다, 또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너무 미치겠네, 돌아버릴까, 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차라리 사고가 나버리고 몸이 어디 아파버리고 통증이 막 생겨버리고 몸이 안에 기능이 고장이 나버리면 그 일에 또는 그 기능에 또는 그 부분에 또는 그 문제에 매달려서 신경 쓰느라고 압박감을 주던 그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이나 거기서부터 내 관심이 좀 멀어질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는 거,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 무의식은 나를 지켜주기 위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고 선의성을 갖고 나를 차라리 몸이라도 아프게 함으로써 그쪽 신경을 덜 쓰게 하게, 안 쓰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를 몰고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성이고
선회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를 보존하기 위한, 나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나 기능 이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를 살려주려고. 좀 이게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살려주려고 부분적인 고장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더 큰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작은 경고를 주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용함에 있어서요. 작은 고장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고장 때문에 차가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소에 갑니다. 정비소에 가니까 물론 정비소는 전문가니까 작은 고장 이 부분을 고치는데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큰 엔진의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 거예요. 만약에 이 작은 고장으로 인해서 차가 운행되는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장거리 여행을 가다가 도중에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아예 더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차를 미리 운행하기 전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다.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작은 고장, 그것은 오히려 고맙지 않습니까? 그 작은 고장 때문에 큰 사고가 예방되고 큰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내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뜻밖의 암이더라. 평소에 자각 증세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더라. 근데 그 사이 암이 너무 많이 자라갖고 암이 너무 많이 진행돼갖고 때가 늦었다 할 정도로 왜 이제 오십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데 평소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증상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병을 더 키웠을 테고 암을 더 키웠을 테고 나중에 위험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나 뭐 고통이나 이거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의식이 차라리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작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예를 들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의식의 신체를 운용하고 무의식의 신체를 보존한다라는 이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려니까 이런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막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NLP에서 무의식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해하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한 그 내용이 실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코칭, 상담,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단 말씀이에요. 또 적용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론을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만약에 적용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된다면 지식으로 끝나는 이론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NLP 자체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일종의 학문이란 말씀이에요. 그 이론적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NLP는 처음부터 탁월성을 위하고 성취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프랙티컬, 즉 실용적이고 또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고 다룬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결과적으로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 라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아까 앞에서 들었던 사례라든지 어떤 설명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예, 들어주시고 한번 이해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좋다 이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알라딘 램프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 램프에서 주인이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요 딘이라는 친구가 나와갖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주인이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딘이가 이제 주인의 소원을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딘이는 참 똑똑하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인이고 충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의식도 진이와 같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면은 진정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인을 지키고 주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진의의 근본 목적이듯이 우리 무의식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체를 운용하고 신체를 보존하는데 온전히 보존하고 온전히 운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다만 주인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경험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문제 속에 있게 될 때에 더 큰 문제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작은 문제를 노출시킴으로써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작은 문제 일으키는 것은 결코 나쁜 의미도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의도고 선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인을 지켜주는 그 목적에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NLP에서 설명하는 무의식은 밝고 건강한 쪽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무의식이라니까 우리는 그 무의식이 얼마나 고마운 거냐 그 얘기죠.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프로이트 무의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무의식을 분석한다 하면은 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꺼려하는 이유가 부끄러운 게 나올까 봐 남에게 드러내기 창피한 뭐가 나올까 봐 꺼려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잘못된 무의식관이다 아니면 제한된 무의식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NLPS의 무의식관은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NLP에서는 무의식과 친구가 되자, 무의식과 잘 사귀자. 왜냐하면 무의식은 그야말로 진이와 같이 나의 충복이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무의식의 속성을 잘 안다면 얼마든지 무의식을 활용할 수 있고 무의식을 동원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고 또 실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무의식은 고마운 친구고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관리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무의식을 공부하는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저 뒤쪽에 가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룰 때 실질적인 사례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의식의 기본 원리, 무의식의 신체를 보존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